집을 짓고 싶은 분들을 위한 도전의식 고치 프로젝트 마이멘션. 오늘은 뜨끈한 사우나가 있는 집을 소개합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낙상을 당하면 더 위험하다는데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알아봅니다. 맛의 고장 전주, 전주시 공보계장에 숨겨둔 비밀 맛집을 찾아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새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또 구분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뭐 남북관계라든지 남북교류도 지금과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잘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예,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남북교류의 순풍이 부는 그런 소식 시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이면 또 아주 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죠. 네, 바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여자 농구, 여자 하키, 조정, 유도 부분에서 남북 단일 팀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 4월부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초로 네 종목 단일 팀이 이제 성사되는 건데요. 아무쪼록 좀 함께 합숙훈련 열심히 하시면서 그야말로 원팀 한 팀의 저력을 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자 남북관계도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봄 날씨 예보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올 봄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봄 날씨는 변덕이 심한 만큼 자주 날씨에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봄에 파란 하늘이 보이면 좋을 텐데 황사, 미세먼지. 아, 벌써부터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오늘 날씨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나아져도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먼지 농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증평이 영하 4도, 괴산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람도 약해서 체감 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2도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은 낮까지 옅은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오전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충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산호수와 같은 식물이 미세먼지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이 숨을 쉬면서 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잎이 크고 윤택이 날수록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모든 집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멘션 네. 시간 돌아왔어요. 네,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집으로 함께 신나게 구경을 좀 가볼까요? 예. 자, 신나게 구경 가기 전에 네. 이 하루에 쌓인 피로가 있을 때 두 MC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대부분 이제 단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좀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전 자요 그냥. 아, 그냥 네. 집에서 주무시는. 그냥 자요. 네, 예. 집이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이 집에서 피로를 쫙 풀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 온 가족이 합심을 해서 또 천연 재료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가장 독특했던 거는요. 욕실이 세 개인데요. 이 방마다 다 욕실이 있고요. 네. 특히 아내분이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아내를 위한 사우나실이 있는 집입니다. 어떤 집일지 저와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갤러리 같은 겉모습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우나까지. 놀라움의 연속,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다는데요. 개봉 박두, 오늘의 마이멘션 시작합니다.
산에 푹 안겨있는 집 한 채. 웅장한 갤러리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이 집에 아주 따끈한 사우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딱이잖아요. 정말 궁금한데 자, 일단 빨리 들어가 볼게요. 와, 이 집에 사우나가...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이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집을 가진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촌 4년 차 한희숙 씨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한적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지은 집. 벌써 입주 4년 차를 맞았는데요. 대지 2314제곱미터에 연면적 161제곱미터로 거실, 방 2개, 그리고 욕실 3개인 지상 2층 규모의 집입니다. 이제 집 내부를 살펴볼까요? 현관에 들어서면 주방이 있고 기역자로 꺾으면 거실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높은 복층 천장과 몬드리안의 작품 같은 독특한 창문. 여기에 깔끔한 안방과 럭셔리한 월풀 욕조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미국에서 건축 공부하는 둘째 아들의 첫 설계 작품이어서 더 소중하답니다. 선생님, 전 집을 놀러 왔는데 무슨 갤러리 놀러 온 것 같이 집이 정말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질 때부터 일반 가정집이 아닌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집을 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디자인할 때도 꼭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외부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했어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집에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좀 건강을 생각해서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안 밖으로 전부 다 황토를 발랐고요. 황토요? 예. 근데 황토색이 전혀 없는데요? 아, 예. 황토가 이제 이제 물에 약하다고 하니까 비 오면 적고 그럴까봐 이제 밖에다가 그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거를 돌렸어요. 그래야 이제 황토를 좀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저 세라믹 사이딩도 이제 숨을 쉬는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토의 그 좋은 성질을 다 그냥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됐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학 제품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저희 집. 아, 그러면 일단 말로 듣는 것보다 네. 직접 느껴봐야 되니까 네. 안에 들어가서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네. 먼저 집안의 얼굴, 거실부터 구경해볼까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조명 액자가 한 폭의 작품처럼 걸려있고 넓고 큰 창문 앞으로는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창문 앞에서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표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랍니다. 창을 이렇게 넓게 내니까 이 풍경이 다 담겨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창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망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좀 창을 크게 냈어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갖고 저렇게 했고요. 창이 넓으니까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전망도 잘 보이고 너무 좋아요. 와, 창이 정말 멋있는데 제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조금만 눈을 돌리니까 이게 아트월이잖아요. 근데 보통 아트월은 이렇게 벽돌 소재와 나무 소재가 함께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 남편분이 그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쪽 일은 안 하는데 그 미적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감각적으로 네. 아니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돌도 똑같은 재질이 아니라 다 다른 재질이고. 아니 그리고 요 위에 있잖아요. 이거 조명. 네.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이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저거는 구입은 네. 아니고요. 다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수제작한 거예요. 와, 그럼 이것도 남편분이 네, 아이디어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네. 해서 여기 이제 시공
업체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생칠 다 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아트월이랑 이 조명이랑 또 이 앞에 조망이랑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니까 그래서 이 집이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십 년 타향살이 끝에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지은 집.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욕실로 가볼까요? 금방이라도 수증기 냄새가 폴폴 날 것 같은 미니 사우나. 진짜 사우나? 어. 우와. 이야. 별별 집을 다 다닌 리포터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우나를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사우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살다 보면 거리도 있고 해서 사우나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사우나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나도 정말 욕실에 사우나 만들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기계랑 이런 거 뭐 전부 다 합쳐서 한 300에서 400 정도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비싸겠다 싶었는데 와, 이 정도면 네. 조금 이제 저축해서 만들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 아니고 워낙 공간이 좀 작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습기 같은 것도 있고 곰팡이 안 쓸까 걱정도 되는데 유지 뭐 비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관리 방법 같은 거? 편백나무다 보니까 습기도 잘 안 차고 잘 말라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둬도 이 오히려 이 향기가 안에까지 다 이렇게 퍼져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곰팡이가 안 나요. 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잘 유지도 되고 네. 하는 거네요. 네네네. 야, 이거 들으니까 우리 집도 사우나 꼭 놔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사우나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으슬으슬 봄이 오기 전에 찾아온 마지막 추위를 땀으로 쫙 빼며 잊어보기로 했는데요. 뜨겁게 달군 돌에 찬물 한 바가지 부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훅 올라오는데요. 그때 땀이 쭉 빠지면서 뱃속까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을 맡으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잠시 앉아 누리는 여유. 아, 부럽다. 힐링이 절로 되겠어요. 이 집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대표님, 제가 이 집을 또 이렇게 멋있게 지으면서 한편으로 좀 힘든 점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건축주분이 건강에 좋은 집을 찾아서 헤매다가 네. 황토집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굳건히 그 집을 생각을 하셨는데 그 황토집으로는 이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디자인한 그런 요소의 주택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에서는 단열재를 쓴다라면은 스티로폼이나 그다음에 유리솜 이런 것들로 주 단열재를 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친환경적인 소재인 숯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숯이 들어간 건가요? 아, 여기는 왕겨를 태워서 만든 숯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왕겨 예. 숯이요? 네. 오, 너무 생소해요, 그 선생님. 왕겨 숯.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떤 게 좋은지 그 장단점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왕겨로 만든 숯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단열 성능도 굉장히 우수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왕겨 숯이라는 낯선 소재로 처음 단열을 해봤다는 시공업체. 고민 끝에 나무 틀에 왕겨 숯을 넣고 부직포로 덮은 후 황토를 발랐다는데요. 시공할 때 비가 올까 걱정돼 주인공 부부까지 합세해서 공사를 했답니다. 이 왕겨 숯을 사용할 때, 집을 지을 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 없으셨어요? 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 작은 소재의 왕겨들이 빠져나와서
기밀성, 이 단열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 두 번, 세 번씩 그 기밀 작업을 또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도 결국 네. 또 성공을 해주셨네요. 네. 이 집이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해요, 나는. 진짜 이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이게 진짜 자고 나도 개운하고 습기도 하나도 없고 감사하게도 진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와, 대표님 박수! 최대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주인공. 외장 마감까지도 도자기 성분이 든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해 집 안팎 모두 쾌적하고 편안한 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기분이 느껴져 더 소중하고 귀한 집이랍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집 구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오게 된 계기가 그 도시의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콘크리트나 뭐 이런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기 좋은 데서 친환경 소재를 써서 내 집을 한번 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절로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게 이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복이 저한테도 전달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들의 손길, 남편의 눈길, 그리고 아내의 발길이 다 완성한 갤러리 같은 집.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나까지 설치해 휴식 같은 공간, 힐링이 되는 집을 지었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면 이 집을 참고하세요. 천연 재료로 만든 갤러리 같은 집, 마이 멘션. 집을 보고 나니까 뜨끈뜨끈한 사우나를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사우나를 잘 못하거든요. 뜨거운 걸 워낙 못 견뎌해서.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사우나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보시면 화면처럼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게 안 나와지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특히 요즘 환절기잖아요. 몸이 참 찌뿌둥할 때 이 사우나 한번 하시면 몸이 개운해지고 제 피부까지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우나 유난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아마 보시면서 아, 나도 좀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까 보니까 비용이 좀 나왔어요. 네. 400만 원 정도, 3,4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크다면 큰 돈일 수 있는데 그래도 사우나를 다 이렇게 설비를 완비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네, 사실 저도 그 가격을 듣고 조금씩 돈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오늘 보신 집처럼요. 욕실에서 이렇게 뭐 시공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우나실이 제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요. 네.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사우나실을 구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사우나실을 구비할 때는요. 사용된 나무가 적삽목이 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나 편백나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나무들에게는 피톤치드도 나오기 때문에 몸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사우나도 사우나지만 집안 전체를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정말 공들여서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멋있었어요. 황토집이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황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갤러리같이 멋있었는데요. 이 집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설계해 놓은 집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황토집이랑 이 집 디자인을 잘 융합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시공사를 찾다가 지금의 시공사를 만나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집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드님도 저기 설계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단열재로 완겨 수치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시공업체에서도 사실 처음 시도해 볼 만큼 요즘 이제 막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어려움도 많이 토로하시고 이게 그렇죠. 쉽진 않은데 그래도 단열재로서 효과가 괜찮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황토집이나 한옥집, 그리고 통나무집 같은 이런 천연집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왕겨숯은요, 단열재로요,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또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열소재와 비교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집 짓으면 좋다. 팁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 마이멘션에 연락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충북에 있는 멋있고 예쁜 집, 그리고 나는 이런 집의 노하우 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아침에 마이메이션 지나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 마이메이션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주로 사우나 얘기, 뭐 단열재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집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서 한의숙 식당 놀러 가고 싶다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집 구경을 좀 허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혜정 예. 리포터와는 건강 뷰티부터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퀴즈 타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는요. 온도가 매우 높은 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로 땀을 흘리는 것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계속해서 보고 오셨죠? 자, 1번 사우나, 2번 세미나, 3번 안테나, 4번 바나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유혜정 리포터가 한희숙 씨 댁에서 아주 집안에 있는 여기서 아주 땀을 뻘뻘 맞아요. 흘렸습니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뭐 사우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뭐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먹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예. 나올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기 부산 사시던 분은 자기는 실제로 그 스트레스 쌓이면 바닷가 해운대 나가서 소리를 해운대 사람 많지 않나요? 아니, 거기 사시는 분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네. 옆에 막 이거 일광욕하고 있는 거기서 옆에서 해운대 못하죠. 아무도 네. 없을 때 네.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뷰티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뷰티 보은에 사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82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죠. 어머님이 연로하시니 늘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혔는데 그만 넘어지시고 말았대요.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다음 날부터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급히 병원에 찾은 결과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이 됐고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더 크게 다치셨지 뭡니까. 지금 한 달째 입원 중인데 쉽게 낫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건강한 부티뷰티에서는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풀어봅니다. 네. 이게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집에서는 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정형외과 차영석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골다공증. 우리가 듣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이게 걸리시나요? 네, 우선 골다공증이란 뼈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질환으로 가장 흔한 대사성 골질환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네. 정상의 뼈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충격이나 외상으로도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며 예.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게 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은 남자 8.1%, 여자 38.7%로 여자가 남자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네, 우리 몸의 뼈는 겉은 딱딱한 치밀골로 되어 있고 내부는
골수주라는 스펀지 같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에 걸쳐서 오래된 뼈를 새로운 뼈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그 뼈를 갈가먹어 없애는 타골세포와 그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가 작용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균형이 깨져 타골세포가 더 작용을 하게 되면 뼈의 밀도가 점차 감소되어 골다공증으로 점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세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골절 위험도 좀 높은지요.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 생겨서 그런 골절로 인해 좀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사연자도 좀 그런 네, 거였죠.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게 되면 골절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골다공증이 많이 시작되는 5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중에 77%는 여성에서 발생이 되게 되며 50세 여성이 죽을 때까지 골다공증 골절을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은 28.9%로 남성의 10.6%에 비해서 2.7배 높게 나타났고 네, 각종 보고들에 의하면 골다공증성 대퇴골절로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24%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 3개월 내 사망률은 남성이 10.9, 여성이 8.4로 1년 내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또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에서부터 또 이어지는 골다공증 골절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있을까요, 혹시? 네, 대표적인 곳이 척추, 그다음에 고관절, 손목부입니다. 이 밖에도 뭐 무릎이나 어깨 주변부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골다공증성 골절은 50세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연령에 따른 부위별 발생률을 보시면 그 발목 골절의 경우에는 그 고연령군으로 갈수록 발생이 감소하는 반면에 네. 척추, 고관절, 어깨, 손목 관절 골절은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척추 및 고관절부 골절은 6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보행의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따라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넘어지기보다는 엉덩방아를 찌르면서 넘어지게 되고 이것이 척추나 고관절 골절이 증가되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표는 어떤 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갑자기 50세, 6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그 골절로 보이는 것,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척추고요. 척추. 네,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높아지는 것이 고관절이고. 예. 네, 그 반면에 뭐 발목이나 골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줄어드는 것으로. 그런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가 아주 또 위험하군요. 예. 네, 그 뼈가 한번 부러진 곳은 다시 부러지기 쉽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진짜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척추뼈의 경우가 가장 그 관련이 깊은데요. 네. 한 개의 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그 무게 중심이 점점 몸의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접 척추의 재골절이 비교적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척추 골절 예방에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서 네. 잘 모르고 그냥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골다공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아, 예, 물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다양한 영상 진단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이 그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덱사라 불리는 검사고 이 밖에도 정량적 전사라 단층 촬영, 정량적 골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보편화된 검사는 덱사라 불리는 검사로 아마 주변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다 하면 대부분 이 검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골다공증의 치료 효과나 골절 위험성 등을 평가할 때 쓰이는 뭐 피검사를 통한 여러 보조적인 지표 검사도 있습니다. 네. 네. 뭐 골다공증 검사는 몇 세부터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골다공증 검사를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남성, 그다음에 고위험 요소가 한 개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고 있는 여성, 네. 그다음에 비외상성 골절이 있는 경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뭐 보험 인정 기준이고 예. 골다공증 검사 비용이 비교적 비싼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폐경후 여성이라면 한 네. 번쯤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네. 되겠네요. 예. 골다공증은 그럼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골다공증 치료는 대부분 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환자의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파골세포에 의해서
골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골다공증을 치료를 개선시키는 것인데 뭐 주의 1회, 월 1회 약물 뭐 약을 먹는 것부터 뭐 3개월이나 1년에 한번 주사를 맞는 것까지 네.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 일명 이제 썸이라 불리우는 이런 약물도 많이 쓰이고 많이 쓰이고 있고 비교적 고가 약물이지만 골 형성 촉진제인 부갑성선 호르몬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약물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뭐 성별이나 나이,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우유에는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네. 또 저도 어릴 때도 많이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골다공증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이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예. 뭐 유제품은 그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대부분 요즘에는 약물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기도 하는데 네. 음식이나 유제품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는 칼슘 섭취는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그다음에 비타민의 그 고른 섭취가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과음이나 뭐 콜라, 카페인 같은 거에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네, 적절한 운동이 많은 예방이 되겠고 비타민 D가 중요한데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볕 쬐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팔다리 그냥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까 보니까 척추라든지 대퇴골절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시면서 더 많이 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골다공증 있으시면 어쨌든 무엇보다도 뭐 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낙상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낙상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네. 골다공증 있으시면 낙상으로 해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뭐 일상에서 낙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유지는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유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균형을 못 잡아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균형 잡기 운동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연습 같은 거를 평소에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야간에 넘어져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야간에 취침 등 같은 걸 좀 켜 놓으셔서 예. 야간에 화장실 등을 이렇게 가실 때 그 동선에 이렇게 눈이 좀 잘 보이게끔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요즘 같은 겨울에는 옷을 많이 걸치게 되는데요. 이 옷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2, 3kg 정도 몸에 더 이렇게 걸치게 되는 셈이 되겠고 젊은 분들에게는 2, 3kg가 별것 아니겠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결코 적은 무게가 네. 아닙니다. 옷도 좀 가벼운 걸 입으시고 그다음에 보온이 잘 되게 해서 근육 경직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겨울에 왜 우리 또 손 넣고 다니다가 또 이럴 때도 많잖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뭐 발치나 임플란트 등의 이런 치과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게 되면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브론즈라는 턱뼈 괴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네. 우리 몸의 뼈는 30대 초중반에 가장 일생에서 튼튼하게 되고 이후로 점점 약해지게 되는데 약해지는 속도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 가장 튼튼했을 때의 뼈 상태가 훗날 골다공증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도 뼈 건강에 미리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고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평소 꾸준한 관리와 조교 발견이 되게 중요하겠고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될 그 애물단지 같은 동반자입니다. 네. 자, 30대 초중반이시라면 지금 이제 뼈의 어떤 절정이니까 이게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네. 애물단지 동반자 그 표현이 아주 쏙 들어오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형외과 차영찬 원장님과 유혜정 리포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온도가 매우 높은 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로 땀을 흘리는 것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사우나, 2번 세미나, 3번 안테나, 4번 바나나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요즘 같은 때 특히 아 이거 한번 가고 싶다 맞아요.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나만의 피로 푸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다들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봤을 때 데리고 가는 맛집, 많이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혜선 씨는 어떠세요? 저도 물론 있죠. 아, 그래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친구가 왔을 때, 어른들이 왔을 때. 네, 조금씩 다르죠. 아, 그렇겠군요. 후보자 네. 아나운서도 맛집 리스트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맛집 리스트가 아니라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맛집 리스트가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고민이, 안 그래도 이제 누구 오는지에 따라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혜선 씨의 그 비밀 맛집도 언제 한번 좀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마다 맛집이 많은데 마세고장 전주에도 또 맛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주시 공보계장의 숨겨진 비밀 맛집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주하면 전주 비빔밥이고. 비빔밥? 비빔밥? 전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하면 비빔밥이죠. 근데 과연 비빔밥만 있을까요? 명불허전 마세고장 전주. 이곳의 공보계장은 어떤 맛집을 숨기고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동안 몰랐던 전주의 숨겨진 맛. 우리 동네 공보계장의 비밀 맛집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홍보의 앞장서는 허서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들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전주 하면은 또 음식. 또 음식 하면은 전주 아니겠습니까? 마세고장이죠. 그렇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또 지정이 돼 있죠. 전주가 왜 음식으로 유명한 거죠? 그 남부시장, 서부시장 이렇게 중앙시장에서 장이 또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전주에서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올해로 27년 차. 여기에 근무한 지는 지금 30년 차입니다. 와, 또 다른 분들은 다 뭐 수첩도 있고 하던데 그런 거는 없으세요? 요즘 세상에 수첩이라는 거는 없죠. 폰으로 다 활용을 하잖아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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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너무 그룹을 이렇게 정해놓기가 애매해서. 식당 한번 볼까요? 네. 총 93명,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종류가 다양히 있고요. 네. 자, 이곳에서 오늘 저한테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대접하고 싶다. 네. 네, 그런 분하고 같이 갈 때 소중하게 좀 꺼내놓는 식당이죠.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뭐 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화학이 아닌 그 천연, 그 유자청으로 이렇게 음식을 낸다거나 그 매실이나 유자나 뭐 복분자나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액기스를 활용해서 맛을 내잖아요. 예, 그런 MSG죠. 팀장님 마음속에 저장된 음식의 정체 바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순수한 자연의 재료만으로 차려낸다는 요 밥상, 맛깔스러운 한정식 한상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이제 전주 살다가 대전 이사 갔는데 또 온 김에 여기 예전에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또 오게 됐습니다. 익산서 친구 왔길래 같이 대접하려고 온 거지. 맛있어요, 깔끔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조미료 하나 없이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인공 조미료를 아예 시장에서 사오질 않고 파, 생강, 과일 이런 것을 인공 조미료를 넣는 것보다 좀 양을 많이 넣어서 맛을 내죠. 이어 주방을 둘러보면 위생을 첫째로 여기는 주인장의 남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물기 하나 남기지 않는 게 청결함의 비결. 곰팡이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없는 주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 상에 오르는 음식계 센터, 바로 떡갈비가 준비해 나섰는데요. 곱게 다진 갈비살 위로 달짝지근한 천연 양념을 더해주고 골고루 양념이 쏙쏙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치대는 과정을 반복도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꼬박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 고기는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손길로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나란히 줄 맞춰 뜨거운 불 속으로 직행해 주세요. 기름기는 쫙 빼고 맛있게 익어라. 하지만 상차림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사실. 신선함을 위해 제철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곳은 계절마다 만날 수 있는 음식 또한 다르다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리들 대체 몇 가지나 준비하시는 건가요? 일단 한번 상차림 나갈 때 한번 보시죠.
확인하기 전에 아직도 소개할 게 남았다고요. 신선한 재료에 깊은 맛 내는 육수를 더해 활용 점정 전골 선수까지 준비 끝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선수 입장. 식탁을 가득 채우는 음식 행렬에 잘 익은 떡갈비 마지막 주인공으로 나서주니 푸짐함은 기본이요. 기분 좋은 정갈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먹기도 전에 이미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 가짓수가, 야, 이걸 하나를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기에 이 가리비롤에 이 반찬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찝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떡갈비도 있고요. 예, 전골 김이 확 모락모락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반찬 가짓수가 지금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글쎄요. 안 세보고 하니까. 죄송한데 지금 한 번만 세워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일단 얼른 맛부터 봅시다. 근데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밥 색이 노란색이에요. 예, 치자로 물을 들인 밥입니다. 치자 열매를 우려낸 물에 맵쌀과 찹쌀을 더해 갓 지은 밥맛은 보기 좋은 노란 빛깔의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데요. 그 자체로 건강한 밥상에 영양 만점 치자밥이 한 몫 든든히 거둔답니다. 밥을 이렇게 덜어서 음식을 먹는 방법은 네. 뜨거운 요리는 따뜻할 때 네.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차가운 음식은 차갑고 그렇죠. 미지근한 음식은 없죠. 맛이 없죠. 저는 눈에 저기 떡갈비를 하나. 예. 떡갈비를 자 색깔 보시고 엄청 도톰하네요. 아 담백하고 탱글탱글하네요. 씹었을 때 육즙이 팍 터지면서 이 목 넘길 때 계속 목젖을 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잘 구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구워서 그렇다고요? 아, 제가 잘 구워서 그렇죠. 그렇다. 네. 사장님은 약간의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었다. 이번엔 따뜻한 국물로 속을 채워줄 자리에 이 맛엔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어? 하나도 안 짜네요. 시원한 맛이 나오네요. 왜 시원한 맛이 나오는 거죠? 육수를 낼 때 과일하고 야채로 육수를 내서 전골을 만듭니다. 하여튼 뭐 떡갈비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궁중에서 임금님한테 대접하는 음식이었잖아요. 상차림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마치 엄청나게 대접을 받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만들어서 내놓은 음식들이 드시는 손님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세요?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건강이 모토입니까 요새? 맞습니다. 건강한 우리가 식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엄청나게 예! 예 건강을 랩플러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우리 동네 공복 예장이 전하는 마음속 단 하나의 맛집. 맛의 고장 전주에서 만난 건강한 밥상과 함께 한 끼 든든하게 채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네. 뭐 수십 가지 음식이 쫙 차려진 그런 한정식집은 아니더라도 알토란같이 이제 맛있는 것들만 좀 골라서 이렇게 모여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밥상이었습니다. 네. 뭐 예.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 오면은 꼭 한번 들어가고 네. 싶은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네. 전주 맛집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온도가 매우 높은 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로 땀을 흘리는 것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사우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당첨자를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410님, 2524님, 1505님, 2978님, 5206님 축하드립니다. 네, 841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놈! 이러고 네.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와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후련해집니다. 네, 저희...
우리 집에서 보낸 건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뒷번호로 보게 되는. 아, 이렇게 저기 아마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8410님. 네. 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네네. 특보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서울 특보 상황을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